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100년 넘게 사는 마리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마리모는 대마디 말과 마리모 속 마리모입니다. 담수성 녹조리의 일종인데요. 공모양으로 뭉쳐서 자라며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는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카노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자라는 마리모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취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홋카이도 외에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야마나시현, 시가현, 도야마현 등지에서도 서식하고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 북동부 미바튼호에 서식하는 오스볼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모는 차가운 호수 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온도는 18도에서 20도에서 잘 자라고 날씨가 더우면 냉장실에 10분 정도 넣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마리모를 바닥에 꾸며 놓으면 새우들이 모스볼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모를 구입하실 때 실지렁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지렁이들이 모스볼 안에 있다가 어항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세상에, 실지렁이 파티가 되겠군요. 하지만 우리는 코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공모양의 마리모는 일본 북위도에 속한 홋카이도 혼슈의 아오모리현 북부의 오가와라 호수에서 자라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파래처럼 녹색 실 같은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요. 판매되는 마리모는 대부분 이것들을 둥글게 만들거나 유럽에서 수입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결국 사람들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 것인데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으면 동글동글하게 자란다고 해요. 일본산 마리모와 유럽 동남아 모스볼 차이는 일본산은 동글동글하고 조금 거칠어 보이고 유럽 동남아는 완벽한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보들보들해 보인다고 해요. 우리 집 모스볼은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온 것 같군요. 마리모와 모스볼이 두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마리모는 일본어, 모스볼은 영어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찾은 장소는 일본인데 왜 유럽에도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철새의 영향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하천에 있는 파래도 뭉쳐놓으면 모스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철새가 엄청 많은데 나중에 유전자 분석으로 찾아보죠. 마리모의 성장은 엄청 느린데요. 1년에 0.5cm에서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일본 박물관에 가보면 거대한 모스볼을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은 100년인데 더 오래된 것들도 있다고 해요. 마리모의 가장 큰 특징이 낮에는 물 위에 떠있고 밤에는 다시 호수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2018년 영국 브리스톨 대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광합성으로 인해 기포가 생겨 공중에 떠있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가라앉는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마리모를 가리켜 사랑이 이루어지는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여담으로 원피스에서 상디가 조로를 부르는 별명이 마리모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귀여운 마리모를 어항에 넣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찍고 싶지만 자라는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모양을 사람이 만들었다니 신기하네요. 그러면 마리모를 조금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마리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항이 늘어나면 한번 시도해보죠. 떠오르는 장면을 찍고 싶어 3시간 정도 관찰했습니다. 베타가 마리모에 관심을 보이네요. 오! 몽코샤를 쫓아내는 클라스! 마리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와, 대박.
몽크오션은 왜 같이 올라가니? 올라간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저렇게 큰 것이 물에 둥둥 떠다니니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불을 꺼주면 다시 가라앉을 거예요. 다음날 눈 뜨자마자 왔습니다. 마리모가 바닥에 있네요. 엄청 신기하네요. 낮이 되면 또 위로 올라가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